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 작업에 고급 필터 문제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조건은 b38 셀에 입력하는데 수식을 사용하는 거라서 조건 필드명을 임의로 여러분이 조건 또는 다르게 입력하셔도 돼요. 단 위쪽에는 필드명을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요. 상품명이 향수이고 뭐뭐 이거네요. a 드함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가로 열고 상품명의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D3을 선택하고요. 그 값이 향수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신표. 두 번째 판매 가격을 선택하신 다음 판매 가격이 5만원 이하 작거나 같다 5만원에 해당한 숫자를 입력하시고요.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조건이 끝났는데, 음, 뭐, 뭐, 이고, 5만원 이하이고, 또 있네요, 조건이요. 심표. 가로를 닫으시면 안될것 같아요. 어, 심표. 두 번째 조건까지 끝나고세 번째 조건도 있습니다. 주문 수량을 선택하고, 그거나 같다, 800. 이면서 또 심표. 주문 수량을 선택하시고, 어, 천 이하, 작거나 같다, 천이라는 값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인행이나, in, 여기까지가 이제 엔드 조건으로 끝나시네요. 그 다음, 행이나,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첫 번째 작성한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 오알함수가 필요합니다. 오알함수를 앞에다가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은 엔드를 통해서 구해놨고, 신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어, 주문 지역이 서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위쪽에 올리셔서 주문 지역 선택한 다음 그 값이 서울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십니다. 그 다음에 5월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죠. 엔터 눌러주시면 조건 작성은 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주문 번호와 상품 명과그 다음에 판매 가격과 주문 수량과 주문 지역과 주문 일자, 네. 어, 해당된 필드를 다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아래쪽에 추출하고자 한 필드 위치를 B4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43에다가 컨트롤 V 눌러서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이라고 있고요. B2부터 I3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작성해 놨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주문 번호부터 주문 일자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해 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 조건부 서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항상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B3부터 I236까지 선택합니다. 다음 홈에 가셔서요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누르시고요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겠습니다. 조건의 수식은 주문 지역이 서울이면서 먼머이면서 앤드 함수가 필요하고요 주문 지역이 입력된 G3 셀를 클릭하되 G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도록 F4 F4 눌러서 달라지 3으로 바꿔 놓으시고요. 그 값이 서울과 같습니까? 그다음 신표. 그다음 주문 일자가 1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 스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하시고요. 주문일자가 있는 I3을 선택하되 I열에 있지만 어,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 F4 눌러서 월을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 e n 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서식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할 거고요. 글꼴 색깔을 표준 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B2부터 I36까지만 선택하시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을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고요. 어, 한 페이지에 모든 열이 인쇄될 수 있도록 용, 용지 너비를 조절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인쇄에 가셔가지고요. 음, 여기에서 한페이지의 모든 열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제 설정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에 어, 페이지 탭에 오셔서 자동 맞춤에 여기 너비 값에다가 숫자 1을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인쇄될 내용이 어, 정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 각각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머리글바닥글을 클릭하셔서, 매 페이지 하단, 가운데, 하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바닥글 편집을 클릭하셔야겠죠. 바닥글 편집에 가운데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구역을 클릭하신 다음, 출력 날짜 해서요, 오늘 날짜를, 현재 날짜를 인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 날짜라고 한글로 입력하시고요. 출력 날짜, 그리고 나서 날짜는 달력 모양을 클릭하셔서 날짜 삽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시트를 클릭하셔서, 음, 첫 번째 평균을 계산하는데, 표 2의 분류별 기능성 색조 베이스 메이크업에 해당한 3, 4분기와 4, 4분기의 평균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버레이지 이프와 라운드업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에버레이지 이프부터 작성할까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ERAGE IF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니까 분류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수식을 복사할 거라서 F4 누르셔야 되고요 쉼표 조건은 분류의 기능성을 선택하는데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도 복사한다면 KOKUK7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K열에 있습니다라고 F4, F4, F4 눌러서 K열만 고정시켜 주시고 심표. 우리는 3, 4분기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3, 4분기 데이터를 선택하되 고정시키면 4, 4분기를 묶고 하세요. g4부터 g43, h4부터 h43. 아, 행을 고정시켜야겠구나. f4, f4 눌러서 행만을 고정하신 다음 average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 주시면 기본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어, 올림해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업 하시고요 맨 끝에 가서 심표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1이라고 넣어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까지 수식을 복사하셔서 분류별 3-4분기와 4-4분기의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판매 업체 수를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f r e q u e n c 함수를 이용해서요, 1, 사분기에 해당한 판매 업체 수를 먼저 구하고, 텍스 함수를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구해서 표시할 위치를 L11부터 16까지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f r e q u e n c 입력하신 다음, 1, 사분기에 해당한 데이터 전체를 선택하고, 신표 그다음 바로 왼쪽 클릭이 안 되시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드래그 하셔도 돼요. 어 그다음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1 4사 분기의 주문량의 15 이하는 일곱 업체가 있고요. 16은 하나, 17도 하나 이렇게 값이 구해지네요. 이값 뒤에다가 업체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텍스트 함수 입력하셔서 어, 구한 값 뒤에다가 신표 업체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샵 #업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Ctrl+Shift+Enter 눌러서 어, 수식을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4의 분류가 색조에 해당한 어, 3, 사 분기에 주문량이 가장 높은 주문 코드를 어,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주문 코드를 가져오시는 거네요. 인덱스. 그 다음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주문 코드가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라서 범위 드래그하되 수식은 복사 안할 거니까 그냥 절대 참조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몇 번째 행이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가장 큰 값을 구해서 어, 몇 번째라고 어, 하실 거라서 맥스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하는데 어 이프 함수도 사용하라고 했어요. 물론 이프가 없어도 충분히 조건을 지정할 수 있지만 제시된 함수 이프도 사용하셔서 첫 번째 조건은 분류부터 찾을까요? 어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음. 네. 첫 번째 조건에 작성한 위치를 분류에 가서 우리 어 t4부터 d 43까지 드래그 하신 다음, 그 다음 F4.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라고, 어, 조건, 저 조건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 푸가 아니면 그냥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 푸문이 있으니까 조건이 끝났으면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분류에 해당한 데이터에 3, 사분기에 가장 큰 값을 구할 거니까 3, 사분기가 있는 g4부터 g43까지 선택합니다. 그러면 if를 통해서 어, 분류에 해당한 가장 큰 값을 컴퓨터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값을 신표, 같은 위치에서 몇 번째 위치한지를 구하기 위해서 같은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 다시 한번 어,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영역, 분류에 가서, 부사를 안 하니까 뭔가 허전해서 계소 물론 하셔도 돼요. 그 값이 바로 왼쪽과 같습니까? K20과 같습니까? 이제는 if가 아니니까, 어, 곱하기 연산자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3, 4분기에 가서, 분류에 해당한 3, 4분기에 가서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네, 지금 잠시 제가 맥스에 대한 가로를 안 닫은 것 같아서 맥스에 대한 가로가 어 이프 끝났고 여기까지가 맥스에 대한 가로였는데 맥스, 이프를 그러니까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3, 4분기를 가져오면 맥스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을 구했고 큰 값을 같은 영역에 가서 몇 번째 위치한지를 구할 거고 그다음 0 다음에 가로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매치에 대한 가로였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다시 한번 닫아주시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면 색조의 가장 3, 4분기의 큰 값은 A005입니다. 라고 구해집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첫 번째 범위, 찾을 실제 데이터를 가져올 데이터 범위 매치함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를 지정하는 거고요. 가장 큰 값은 값을 구하기해서 맥스와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해서 어, 조건에 만족한 최대 값을 구해서 같은 영역에 가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0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 코드까지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의 모드를 클릭하셔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퍼블릭 펑션 이름은 fnb고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요. 1사분기, 신표 2사분기, 신표 3사분기, 신표 4사분기 입력하십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면 end function이 표시가 될 거고요. 어, fnb고는요. 문제에서 fnb고는 어, 1사분기 더하기 2, 4분기, 더하기, 3, 4분기, 더하기, 4, 4분기를 도하라고 했습니다. 4, 4분기까지 도하는데, 문제에서, 어, 4, 4분기 합이 200 이상이면 우수업체, 아, f n p 고가 아니네요. 어, 이렇게, if, 만약에요, 만약에 이 값들을 다 도했어요. 다 도해서 도한 값이요. 2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200보다 크거나 같다면 then 우리는 fnb고에다가 아, 우수업체라고 표시한대요. 그렇지 않다면 else fnb고에다가 음, 공백으로 표시하래요.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 더해서 그 값이 2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라는 비교 작업을 하는 거네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i4에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의 fn 비고를 선택하고 확인.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 4분기.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200 넘었나봐요. 200 넘은 데이터에만 우수 업체, 나머지는 공백 처리돼서요 I 43세까지 소식을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계산 작업 네 번째 문제였네요. 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고요. 아래쪽에 내려가서 주문 등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서울과 서울, 경기 각각의 값을 갖 가져다가 위쪽에 점수, 등급 점수를 곱해서 더한 값을 가지고 오른쪽 표에서 값을 찾아오는 겁니다. s 프 m 덕 product 함수를 이용해서 우선, 어, 총점에 따른 등급을, 어, 지점별 점수를 곱한 합을 좀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서울에 해당한 값을, 신표. 그다음 등급 점수에 곱하겠습니다. 등급 점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가 되셔야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어 주문 등급이 이게 숫자로 우선 일단은 총점이 구해졌어요. 이 값을 가지고 오른쪽 표에 가서 찾겠다. 33은 a, 27은 a, 7은 5. D가 나오죠. 15는 B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값을 어, 수직으로 작성되어 있는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VLOOKUP 값은 9에 놨고요. 신표 오른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열에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실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어 필터 부분은 없고요. 데이터 물품 명이라고 표시가 된 위치가 시작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B3 셀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어 파일은 엑세스 파일을 작성하기 때문에 엑세스 파일을 가져다가 작성하는 거니까 데이터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이용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음 스프레 1급에 모의고사에 가셔서 화장품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 판매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물품명이 행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거래 구분도 행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 금액은 갑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포인트도 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 금액 비율은 이따가 금액을 가지고 더 어,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서 열 선택에서는 다음 누르시고요 어, 필터에서 다음 정렬 순서에서 다음 마침을 눌러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물품명을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거래 구분을 선택해서 행에 갖다 놓습니다 값에 다가는 포인트와 아, 금액부터 와야 되나요? 물론 순서 바꾸셔도 되지만 여기, 여기서 바꿀 수 있으니까 금액 가져오고 포인트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배치하셨고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서 행과 열 레이블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 금액의 열 합계 비율을 표시하기 위해서요. 금액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값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그 다음 합계 금액 이라고 표시가 된 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어, 이름을 금액 비율이라고 표시하시고요. 금액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 값 표시 형식에서요. 문제에서 열 합계 비율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열 합계 비율 선택하고 확인 한번. 어네 누르시면 일단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서식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이렇게 표시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 합계 금액과 합계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 숫자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요. 합계 금액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네요. 합계 금액만 선택하시고 어, 더블 클릭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가 필드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어, 함수를 바꾼다면 여기서 평균 뭐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함수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니까요. 우리는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하셔서 숫자에 천 단위 구분교를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체크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인데요. 스타일에 가서, 어, 밝게 17, 현재 기준을 가지고 16이니까 뒤쪽에 밝게 17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분석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음,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중복된 값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중복된 항목 제거가 있고요. 일단은 모든 선택 취소를 한번 누르고 나서요. 문제 제시된 거래 구분과 물품명과 주문 수량과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삭제하세요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 보시면 10개의 데이터가 삭제되었다 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 한번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현재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부분합을 실행하시는데요.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 정렬을 먼저 하셔야 돼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물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같은 물품명이 있다면 기준을 추가해서 어, 거래 구분을 선택하셔서 오름차순 하신 다음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음,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을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어, 데이터 정렬하셨던 물품명을 선택하셔서 물품명 금액 포인트가 아닌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요 평균을 선택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부분합 클릭하신 다음 두 번째는요. 어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거래 구분별 주문 수량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하기 위해 그룹할 항목이 좀 달라져요. 거래 구분별 다음 주문 수량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한 평균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어, 개수도 표시할 것이라서 새로운 값으로 대출한 체크를 꼭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평균과 개수 둘다 표시가 되어 있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작업을 보겠습니다. 강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일단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셔서 어, 콤보에 강릉을 선택해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강릉 데이터 계열에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강릉을 선택하시고 값을 음, 오른쪽에 표시하는 거니까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셔서 값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다음 속초 계열을 선택하시고, 어, 속초에 겹치기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속초 계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겹치기 현재 0%를 50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세로 값축을 선택하시고요. 어, 축서식에 가셔서요. 축 옵션, 옵션에 옵션의 어, 최대값이 45라고 되어 있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단위가 5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최소 최대 주 단위 값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다음 차트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테두리는 어, 모서리에 그림자가 있으면서 둥글게 표시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음 치우기 및 선에 가셔서 일단은 테두리의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의 미리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에 그림자가 표시가 될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대한 다섯 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 매크로 시트에 가셔서 어, 매크로 작업을 하시는데 매크로 문제를 하실 때는 꼭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서식 적용 입력하셨으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D4부터 D16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합니다.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셔도 되고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하는데 항상 색깔이 먼저입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은 빨강, 첫 번째 빨강,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인데요. 조건이 셀 값이 10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10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숫자 서식 0을 이용해서 표시하래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두 번째 어, 파랑이라고 되어 있고요. 색깔이 항상 먼저. 그 다음에 조건 음, 5 이하, 작거나 같다 5라고 넣으시고 숫자 서식 0을 넣으시고요. 나머지 숫자 서식 0을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이렇게 서식이 좀 들어간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정, 어, 적, 어,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어,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I3부터 어, J4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래그하자마자 어, 매크로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식 적용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텍스트는 문제에서 보니까 어, 서식 적용이라고 텍스트도 표시하라고 했네요. 그냥 바로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시면 텍스트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바로 수정 못했다면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하시면 되겠고요. 두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신 다음 매크로 기록에 가서 매크로 이름을 서식 해제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범위는 D4부터 D16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어,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바꾸라고 했네요. 일반을 선택하고 확인. 다음,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겠습니다라고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삽입에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i6부터 j7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 서식 해제를 선택하신 다음, 텍스트를 서식 해제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렌탈 입력 시트 클릭하셔서 세 번째 기타 작업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폼의 버튼을 누르면 단추를, 단추를 누르면 음, 폼이 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 그 다음 렌탈 입력 버튼을 선택하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어, 폼의 이름은 렌탈 입력이라고 되어 있고 입력 화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점 쇼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 왼쪽 프로젝트에서 폼을 선택하시고 렌탈 입력 화면을 선택한 다음 어 코드 보기를 통해서 폼을 초기화 작업하겠습니다라고 개체는 유저폼 이니셜라이즈 프로시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폼을 초기화할 때 CMB 제품명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소스, 연결할 데이터는 K4부터 K8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폼에서, 어, 입력을 더, 입력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엑셀 시트에 입력할 건데요. 기준을 정합니다. B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에다가 위쪽에 A2셀의 표 1이라고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 행으로 인식을 합니다. 연결된 행은 두 개이고요. 우리는 사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실 거니까 어, 현재 연결된 행에다가 더하기 2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2한 값을 i라는 변수 컴퓨터야 i라는 변수를 쓸 거야. 그거는 음, B3셀부터 현재 연결된 커런, 커런트 리전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커런트 CU 예, 리전에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면 2가 구해지는데 거기다가 더하기 2를 해서 잠깐 기억하고 있어 라고 i라는 변수에다가 넣고요. i라는 변수를 가져와서 셀즈, 엑셀셀의 행 열의 위치를 지정하면 되는데 i라는 변수가 기억하고 있는 행에다가 우리는 두 번째, a, b, c, d 할때두 번째가 b예요. 비열에다가는요. CMB 제품명에서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셀즈 i, 3은 대여일수입니다. 그러면 대여일수는 폼에서 TEXT 대여일수에서 입력한 값을 숫자로 입력하겠습니다라고 점 밸류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잠깐만 폼을 한번 볼게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시고요. 네, 제품명을 하나를 선택하면 노트북 대여 일수 대여자. 그러면 제품명은 입력할 수 있고 대여 일수도 입력할 수 있고 대여자도 입력할 수 있는데 대여 어, 제품 가격은 오른쪽에서 찾아 오셔야 될것 같고요 대여 금액은 계산을 통해서 계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품명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노트북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는데 노트북은 어, 쭉 따라갔더니 어, 4행에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다가 더하기 4를 하면 노트북에 해당한 데이터 위치로 갈수 있고요. 행의 위치로. 열의 위치는 1 2 3 4 5 6 7 8 9 10 11이 제품명이고 12가 12번째 열이요. 음. 12가 어, 제, 제품 가격입니다. 그러면 12번째 열까지 지정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우리 i로라는 변수를 만드셔도 되고 안 만드셔도 돼요. 그냥 바로 어, 제품 가격에다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D열에다가 D열은 네 번째 열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열은요. 세일즈 어 CMB 제품명에서 선택한 값의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다가 첫 번째 선택하면 0인데 어, 첫 번째 데이터는 사행에 있더라. 4를 더해 주시고 12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아다가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어, 셀즈 음, 대여 금액은 조금 이따 쓸게요. 아이콘마 5는 조금 이따 하고 여섯 번째부터 입력할게요. txt e -X -T, 대여자는 어, 입력 받은 값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 대여 금액은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대여 금액은 셀즈. 아이콤마오는요. 계산을 하는데 제품 가격, 제품 가격이 아까 셀즈 i, 4에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4에 입력된 값에다가 제품 가격 곱하기 0.05 곱하기 대여 일수는 어디에 있냐면 3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시열에 있거든요. 대여 일수를 곱해서 계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음 여기에서 단 대여 일수를 입력하지 않으면 아 만약에요. if 만약에 셀즈 대여 일수면 어 3번이네요. 세 번째 값이 비어 있다면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된 공백이라면 셀즈 i, 5에다가요. 대여일수 입력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대여일수 입력. 그렇지 않다면 else 그렇지 않다면 셀즈 i, 5는 계산을 통해서 작성하세요.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고 또 혹시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미처 발견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실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품명 노트북을 사, 어, 대여하는데 어, 이틀 계산해 볼까요? 대여자는 홍길동이 대여합니다. 라고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 버튼 누르면 노트북을 대여하고 대여일수는 이틀이고요. 제품 가격은 145만 원인데 대여 금액은 계산했더니 14만 5천 원입니다. 네, 홍길동이라고 표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뭐 그냥 데스크탑을 좀 대여할까요? 데스크탑을 대여일수를 입력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입력을 하면. 네, 되어있수 입력하세요라고 하면서 계산되지 않죠. 이렇게 입후구문을 통해서 공백이라면 되어있수 입력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 모의고사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